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모두 다 같지만 취득 시기나 주택수 포함 여부, 세율, 양도세, 비과세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법에서는 아주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 정비 사업에 의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바로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섯 가지 사업에 의해서 이 주택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것, 이게 입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원 조합원의 입주권을 전매로 새롭게 구입한 승계 조합원도 이 입주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입주권이 확대가 됐죠. 과거,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의해서만 입주권이 인정이 됐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더 추가되면서 여섯 가지 사업에 의한 입주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이런 정비사업에 의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그 입주권의 범위가 2022년 2월 15일 이때부터 좀 바뀌었죠. 이 근거가 된 게 바로 이때 입주권의 범위가 확대가 된 것, 이것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도 뭐 법에서는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분양받은 거, 일반 분양 받은 겁니다. 주택법을 포함한 한 8가지 정도 법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분양받은 거, 이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권과 분양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격은 같습니다. 둘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건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 입주권의 경우는 별도표로 봐야겠네요. 별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200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원 조합원의 경우이겠죠? 주택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고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 여기는 네 가지 사업이 있죠.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은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가 모두 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때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원 조합원의 경우이잖아요. 만약에 승계 조합원이라면 이런 입주권을 전매로 구입한 이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기가 언제냐면 잔금 지급일, 원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구입할 거잖아요. 그때 잔금 치른 날짜, 그때가 입주권을 취득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취득 시기는 만약 원 분양권자라면 이때는 양도세에서는 분양권 당첨일입니다. 뭐 양도세 비과세나 또 뭐 양도세 다른 주택에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과연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느냐, 이때는 분양권 당첨일이고요. 이제 취득세에서
취득세면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거냐, 이때 분양권도 들어갑니다. 이때 취득 기준은 분양권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분양권자는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승계분양권자, 원분양권자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 승계분양권자는 양도세든 취득세든 모두 다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가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 취득 시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가 다시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 그때가 언제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입주권이나 분양권 다 별도표로 설명드려야겠네요. 별도표를 보시면 먼저 입주권의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일단 원조합원의 경우에 이때는 토지와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토지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주택만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주택 취득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토지와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기존 토지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짜, 그때가 취득 일자고요. 만약 토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토지는 기존 토지 취득 일자이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이게 입주일인데요.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만약 주택만 가지고 있었다면 토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때가 토지를 취득한 시기고요. 주택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짜, 그때가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승계조합원이라면 자,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우리가 입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입주권에서 주택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의 경우인데요. 원분양권자나 승계분양권자나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우리가 입주일이라고 하죠.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 그것과 그리고 잔금 지급일, 우리가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 늦은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 2, 3번 중에 가장 빠른 날과 그리고 4번, 이 둘 중에 늦은 날, 이게 권리가 주택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준공 이후에 잔금을 치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잔금 지급일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인데 가끔 준공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잔금 치를 때까지 아직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주택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과연 이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냐,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좀 나눠지죠. 일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나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 포함에는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는 것,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이거는 원 분양권자나 승계 분양권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에서,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이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포함이 돼요. 만약 원조합원이라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거나, 승계조합원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 전매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는 원 분양권자나 승계 분양권자 모두 다 같이 적용을 받는 거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가 다르죠. 양도세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포함되지만 취득세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면 포함이 됩니다. 날짜가 다르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번에는 권리를 양도할 때, 그러니까 이 권리 자체를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일정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될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면 70%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60%,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기본 세율인데, 물론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겠죠. 이에 반해서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7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0%입니다. 상당히 세율이 세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양도 제한을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입주권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있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지위양도가 안 되는 거고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때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면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지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전매 제한이 있죠. 이건 별도 표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이 전매 제한이 작년 13대책에서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건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 1년이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과열지역은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위축지역은 공공택지는 6개월, 그 외에는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이고요. 공공택지 외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이제 이렇게 표에서 별도로 나누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이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기타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매 제한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알아봤는데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